1748년 영국 런던을 방문했던 한 핀란드인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국인의 별미이자 주요리인 고기구이는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모든 고기가 토실토실 살이 올라 있어 맛있다는 것이다. 가축들이 영양 많은 건초를 먹으며 자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가축을 살찌우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둘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제대로 굽는 기술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런던의 로스트 비프는 확실히 이 낯선 여행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인상이 아니라 당시 영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인식이었죠. 가령 1824년 한 아일랜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대표 요리를 선택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요크셔 푸딩을 곁들인 로스트 비프가 항상 최고다. 하지만 로스트 비프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St. Martin roast beef is an Englishman's food. It accounts for the freedom that runs in his blood. 로스트 비프는 영국의 국가적 정체성이었고 그래서 영국인들의 자부심이 된 음식이었죠. 음식에 담긴 코드를 해독하는 푸드 디코더 푸디.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로스트 비프입니다. 우리는 먼저 로스트 비프가 어떤 음식인지 이해하기 위해 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덩어리로 된 고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2인 식사를 위해 500g의 소 안심을 준비했습니다. 키친타올로 고기의 물기를 제거한 뒤 요리용 끈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끈으로 묶으면 모양을 유지하면서 구울 수 있습니다. 고기 중량의 2%인 소금 10g을 전체적으로 잘 뿌려주고 상온에 30분 이상 뒀다가 시간이 되면 오일을 두른 팬에 표면을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강불에서 굽기 때문에 한 면당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닦아내고 약불에 버터 40g을 넣습니다. 버터가 녹으면 타임과 로즈마리, 으깬 마늘을 넣고 살짝 익힌 다음 이걸 고기 위에 붓고 온도계를 꽂아 100도씨로 예열한 오븐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구워줍니다. 미디엄 레어는 내부 온도 57도씨에서 60도씨 사이, 미디엄은 63도씨에서 70도씨 사이를 목표로 합니다. 자, 이렇게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우리는 로스트 비프의 역사에 대해 빠르게 훑어볼 겁니다. 이야기는 그 이름으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스트 비프라는 말은 굽다라는 뜻의 로스트와 소고기라는 뜻의 비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소고기 구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11세기까지만 해도 영어에서 비프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었고 대신 그 역할을 했던 말은 쿠였습니다. 소를 의미하는 현대영어 카우의 조상이 되는 단어죠. 그런데 11세기 중반 프랑스 왕의 본국이었던 노르망디가 영국을 정복한 이후 중세 영어에는 중세 프랑스어의 어휘들이 침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들어왔던 단어들 중에 소나 소고기를 의미했던 단어 보프가 있었습니다. 비프의 조상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보프와 쿠는 원래 동의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계층이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했는가에 따라 이후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God, Mac, you got a lot of beef. Did you see my cows out front? No. 쿨을 사용했던 영국의 토착민들에게 있어 소는 무엇보다도 쟁기를 끄는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라는 말은 점점 살아있는 소와 동일시되는 단어가 됩니다. 반면 보프를 사용했던 노르망디 출신의 영국 귀족들은 소를 고기 형태로 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프는 점점 소고기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즉, 보프의 후손인 비프라는 말에는 소고기가 특권의 상징이었던 중세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죠. Beef, lady. 50 pounds of beef. 노르망디의 영국 정복 이후 영국 인구는 13세기까지 3배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를 먹일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영국의 위정자들에게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되어갔고 같은 면적의 땅이라면 가축을 기르는 것보다는 곡물을 심는 것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 전체가 점점 더 곡물 생산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쟁기를 끌어야 하는 소나 말 같은 가축들은 더더욱 먹을 수 없는 동물이 되어갔습니다. 중세 영국에서 소고기가 특권의 상징이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14세기 중반, 흑사병의 창궐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1348년 이탈리아 피렌체는 흑사병이 만연해 거리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악취로 뒤덮인 지옥 같은 시절을 겪고 있었다. 처음에는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졌던 이 치명적인 전염병은 14세기 말까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인구 감소는 수세기 동안 영국의 위정자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식량 부족 문제를 한방에 해결해줍니다. 먹을 입이 줄면서 더 이상 곡물 생산에만 매달려야 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농경지들이 다시 목초지로 전환됨에 따라 축산업과 정육업이 눈부신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영국 소의 후두골 평균값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한눈에 봐도 그 크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가축 개량을 통해 고기 소의 체구가 지속적으로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합니다. 특권의 상징이었던 비프가 15세기를 기점으로 대중의 음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커다란 로스트 비프를 구워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는 것이 계급과 계층을 막론하고 영국인들 사이에서 흔한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 지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가 되면 로스트 비프는 단순히 많은 영국인들 사이에서 선호되던 요리를 넘어 강력한 민족주의적 상징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It's funny. I was raised from a child to hate all of yours beef. 18세기 프랑스는 서쪽의 대서양, 남쪽의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동쪽의 라인강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프랑스의 자연 국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주장은 스페인이나 신성 로마 제국, 네덜란드처럼 프랑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반발을 낳았고, 영국 또한 근처에 너무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제국적 팽창을 막는 것은 이 시기 영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1688년 대동맹 전쟁으로 충돌한 이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영국 프랑스 전쟁,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던 시대였죠. 이 때문에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프랑스 문화를 배척하고 진정으로 영국적인 문화를 구별하고자 하는 필요와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정 음식들이 특별히 영국적인 음식으로 지목되었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로스트 비프였죠. 역사도 꽤 있고 대다수의 영국인들에게 접점도 있던 그 음식이요. 옛 영국의 로스트 비프라는 제목이 붙은 이 풍자 만화는 로스트 비프에 대한 당시 영국인들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로스트 비프형 소고기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짐꾼이 있고, 왼편에는 프랑스인 성직자가 입맛을 다시며 손가락으로 고기를 찔러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하단의 노점상들이 생선만 팔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림의 시간적 배경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금융기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탐내고 있는 성직자의 모습은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성직자의 풍만한 배와 거대한 영국산 소고기는 다시 오른편에서 보잘것없는 수프를 먹고 있던 프랑스 병사의 비쩍 마른 몰골과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즉,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영국의 풍요와 그런 영국을 부러워하는 부패한 프랑스 상류층, 그리고 빈곤한 프랑스 하류층을 대비시킴으로써 로스트 비프라는 음식을 민족주의적 자부심으로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사용된 대비와 상징은 이후 제작된 여러 출판물들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통조림을 먹는 프랑스인과 로스트 비프를 먹는 영국인, 리크를 씹는 프랑스인과 로스트 비프를 먹는 영국인, 18세기의 영국인들은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프랑스의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정확히 그 대척점에 자신들을 놓으면서 로스트 비프를 먹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대중요리였던 로스트 비프는 영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민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기 영국인들의 국민 음식이 있습니다. 내부 온도 59도씨에서 꺼냈는데요. 육즙이 고르게 재분배될 수 있도록 15분에서 20분 정도 레스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빠르게 반찬과 소스 역할을 할 것을 만들 겁니다. 보통 영국인들은 여기에 요크셔 푸딩과 그레이비 소스를 곁들이고, 이 고전적인 조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기가 많지만 저는 이 음식이 프랑스 소스와 결합하면 역사적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 프랑스 소스인 포레스티에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표고버섯과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잎새버섯, 민가닥버섯을 사용했는데요. 표고버섯과 양송이버섯은 적당한 크기로 썰고, 새송이버섯과 잎새버섯, 민가닥버섯은 잘게 찢어주었습니다. 버섯이 준비되면 양파 반 개를 채 썰어주고요. 팬에 버터 40g을 두르고 양파를 볶습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색이 나면 버섯을 추가하고 화이트 와인을 붓고 잘 섞이면 생크림과 물을 추가합니다. 소금을 뿌려서 간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후추를 좀 뿌려주면 소스는 완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음식입니다. 고기의 원형을 유지한 채 통째로 구워내는 로스트 비프는 영국인의 우직함과 정직성을 상징하고 화려하고 정교한 요리 기술을 뽐내는 프랑스 미식의 대척점에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민족주의자들이 거짓 찜이라고 비난했던 프랑스 소스 위에 영국의 민족주의적 상징을 올린 것이니 18세기의 영국인들이 이것을 봤다면 입에 거품을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먹어보면 이 조합은 엄청나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꼭 그레이비만이 로스트 비프라는 음식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은 로스트 비프를 어떻게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오는 느낌표가 떠오르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